하나, 둘, 셋. 더 오면 안 돼요? 색깔을 이거 하나 두 개. 네, 보이죠, 보이죠. 그래서 요거 색깔 먼저 정하고 갈게요. 저희가 꽃무늬도 준비했고 색 한지도 준비해서. 근데 지금 색종이 그냥 꺼내신 거예요? 이거 좋습니다. 색깔이요? 네. 남자 거, 여자 거 해서 총 네 장 준비합니다. 네 개요? 네 장. 네? 네 장. 이거 이거 네 개 이거. 상호 이거 따로 진행해도 돼요? 네! 이건 뭐야? 색종이 못하는 거야? 보라색이겠다. 한지만 안 해도 돼. 찢어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따라야겠다. 카메라 보시고 설명합니다. 설명. 내가 하는 줄 알고. 이렇게. 응? 검은색 없냐? 검은색? 저 따라하세요. 아니, 뭐 원래 이 색깔 하려 했는데 이거랑 똑같아. 똑같아. 초록색이랑 이렇게. 네. 견본과 똑같이 하겠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전 이런 식으로 하죠. 오. 알겠습니다. 오른쪽 게 여자 거고. 아, 그거는 상관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이게 여자. 이성현 선수 고르는 게 엄청 오래 걸리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잘 챙겨 놓으시고 비행기 한번 저희 적어볼게요. 기초 실력을 한번 좀 보고 싶어서. 김치 선수는 저희 어제 간략하게 인터뷰할 때 본인이 네. 종이 적게 좀 자신이 좀 있다. 네. 사실인가요? 많이 해봐가지고. 어렸을 때 그 네, 많이 해봐가지고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? 박승윤 선수가 지금 제 속도 빠르다요 지금. A4 용지.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적는 비행기인데. 안 날아가는데요? 야, 무시하냐? 아, 업그레이드 버전.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그러면. 이거 한 번만 적으면 됩니다. 끝나셨어요? 좀 다르게 좀 접으셨는데요? 야, 날개가 없는데? 날개 필요 없어. 바로 추락할 듯 싶다. 날라가요, 형. 알았어. 누가 대결 한번 해보시죠, 나중에. 누가 오래 떠있나? 아니면 누가 멀리 날아가? 멀리 날아가는 거 해야죠. 국룰이죠, 그게. 저 로비에서 한번 날려보는 거. 그러면 업그레이드 버전. 다. 근데 실력 아니에요? 네, 실력? 날리기 실력? 지금 운이지, 다. 그래. 그러면 앞에 무게가 더 생긴다. 하지만, 일단 해봐야 알아. 네,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추석 맞이해서 한복을 접을 건데 한복 접는 거는 모르시잖아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좀 도움받아서 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곧 다가온 명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전통 옷인 한복 접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저고리를 만들어 볼게요. 이쪽이를 이렇게 다리로 접어주세요. 한지 잘 안 잘리네. 다른 거 아세요? 네, 색종이 잘랐어? 네. 안 찢어지네. 다른 색종이 없네? 가위로 잘라요. 그래서 해야겠다. 가위로 안 잘려. 지금 색종이 제일 맏형이라고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. 지금 기다리는데. 참고 있어요. 지찬이가. 소스는 양념 다 노란색이네요. 티가 안 나요, 티가.
가운데가 어딘지 표시한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눌러주세요. 여기가 가운데 표시가 됐죠. 이 종이를 이렇게 내려서 잡는데요. 이게 가장 얇은 종이를 잡아주세요. 망한 듯해. 망한 듯해. 기가 막혀. 목이 안 들어갈 것 같아. 그러니까. 그게 더 멀리. 얇은 거 반으로 접어야 돼. 네. 색깔 상관없어. 비싼데. 아, 동료 선수는 상관없어. 여기 붙어 있는 쪽에 붙어있는 이렇게 실로 붙여주면 저고리가 완성돼요. 기다려줘. 가장 최근에 졸업해서 감각이 좀 살아있는데요. 종이 접기 졸업한 지 한 8년 된 것 같아요. 그것도 가장 최근. 아니 여기 지금 박수현 선생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. 저 유치원 이후로 안 좋은 것 같은데. 이거는 되지 않았을까요? 색깔 차이가 없어서. 오 예쁜데요 되게? 예쁜데요? 잘 접네요. 박수현 선생. 저는요? 저 잘 접었는데 색깔 차이가 없어서 제가 못 접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. 아, 진짜 진짜로 아 이 색종인지 몰랐네 나는 뒤를 봤는데 깜짝 놀랐네. 이제 다음 단계로 갈게요. 세모 접기를 했습니다. 아이스크림 접기라고 하는 접기가 된 걸 이쪽부터 여기 위로 내려서 접어주세요. 뒤집으면 치마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요? 오 괜찮은데요? 네. 이렇게 보니까? 네. 치마를 잘 보는 것 같아요. 제 조이스죠. 조이스 선수도 완성이죠? 약간 산타가 생각나. 이렇게? 오 괜찮은데요? 이제 남자 쪽 넘어갈게요. 남자 쪽. 일단 반 잘라야 되지. 여자분들 그걸 할 거예요? 위에는? 네. 여자분 접던 거랑 똑같이 접어볼게요. 잘 자르는 것 같아. 아 손 떨려. 근데 왜 가위를 안 쓰고 그걸 쓰는 이유가 뭐예요? 집기를 많이 해가지고. 오, 이번에 박승현 선수가 1등인데요? 기억이 안 나는데. 자, 잡아서. 이승현 선수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. 잘한다. 김기찬 선생님 보고 작성하고 계세요. 어떻게 있냐? 어디를 이렇게. 여기. 이러면 기억나죠? 밀려서. 와, 기억이 다 나세요? 네. 대단한데? 벌써 완성해요, 이거. 어머 어떻게 했냐? 난 기억이 안 나.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 뒷면으로 접어야 될 거냐? No. 뒷면으로. 어? 맞나? 이거 한번 잘라야 되네. 아직 박승현 선수는 바짓도 못 잡았어요. 천천히 해. 기다려. 네. 야, 빨리 잘 내려줘. 소름 돋았다. 얼마나 잘 쳤는데. 소름 돋았다. 저한테 이제 문 열어달라 하지 마요. 내가 이 색깔로 올려야 되나? 이 색깔로 해야지. 형, 이건 자르네. 바지 어떻게 하나? 그 기다리세요. 자, 바지 하는 거는 영상 보면서 갑시다. 얘가 빠른 거예요. 제가 느린 게 아니에요. 떠주세요.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
이걸로 할걸. 1분이요. 네? 아, 맘에 안 드네. 아, 괜찮아. 자신만의 길. 네. 색깔 조화가. 나오시죠. 최고.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. 댓글로 받을 거거든요. 누가 잘 적었나? 그래서 PR을 좀. 야, 저는 솔직히 잘 적었다고, 잘 접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실력이라 열심히 접었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. 네, 나쁘지 않아요, 근데. 네, 저거 딱 깔끔하게 네, 적었습니다. 찢은 건 옛날 감성으로. 네, 약간 빈티지 느낌. 네. 아이고. 뭐. 그냥 뭐 이쁘게 뭐 만든 것 같아요. 목소리가 들어갈까 모르겠네. 그게 좀 최선을 다해서 해라. 태현아 말 잘하잖아. 그러니까 목소리 제일 크면서 여기서 이게 할 말이 없어요. 내가 뭐 말하면은 나보다 목소리 더 크게 오유. 아 미안해. 네, 네 말이 더 맞지. 제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. 제일 형이에요. 네, 제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. 혹시 거꾸로 돼가냐? 맞아. 거꾸로야. 어, 미수 나 거꾸로 되나? 에이, 그건 아니고. 뭘 아니 이제 추석 인사 간단하게 좀 해줄게요. 막내 승규선 씨 한 번. 막내. 막내 큰형 승현이 형부터 해주세요. 승현이 형부터. 오, 진짜요? 해. 즐거운 한거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. 음식 네, 잘 가려가면서 네,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. 넘어가시죠. 왜 웃었대? 음식. 추석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 김치 선수 먼저? 네, 저 우선. 딘 한 번. 이거 떠지는 거죠? 아, 그건 안 돼. 다시. 이렇게 날아가요. 도로 이렇게 던져야지. 막내 토. 네? 막내 토 하겠습니다. 토! 이거! 야, 내가 이긴다. 내가 이긴다. 아. 막내가 이긴다. 아, 이건 또 되는 거네. 김치젓은? 여기서 누가 이겼지? 제가 이겼습니다. 정확히. 잠깐만요. 이거 한번 비디오 판독하고. 제가 이겼죠. 박수 입빈. 아 이거 잘 나가는데. 이게 너 지금. 이거 원래 반대로 적어야 되는데. 아. 자, 문제점 알아요. 형이 바로. 형이 저보다 좀 잘 던지잖아요. 야, 그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. 하네. 오.